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5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드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뭍에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뭍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뭍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중학교 사춘기 시절 철없던 저는 유독 어머니에게 저의 혼란과 두려움을 분출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정상적인 대화보다 고성과 분노가 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는 제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제 침대로 조용히 오셔서 안수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선잠이 든 채 어머니의 손길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잠을 깨고 싶지 않아 모른 척하고 계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조금씩 어머니에 대한 화가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사춘기 시절, 어쩌면 제가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었나 회상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랑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하다 그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지에는 무관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투닥투닥 터지는 장작 소리와 밝아오는 여명에 비춰진 주님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온 영혼을 통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묻는다면 오늘 복음을 들려주세요.
서울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